질문하세요. 들끓어가 뭐예요? 들끓어는 뭐냐면 한 곳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수상이 형성됐고요.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또 책을 많이 보게 됐어요. 그리고 자기주도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많은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단점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, 글 읽는 속도, 요점 분석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속도 분석 시연이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. 하나만 발표해 시연아. 하나만요? 네, 하나만요. 수학 교육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정말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학교 친구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스마트 교육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6번을 보면 주요 사람이 등장합니다. 사람이 등장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로 하고 와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우리 친구가 스마트폰과 그 영어를 하면서 그 영어를 한국어식으로 배열하면서 더 영어를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.